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난번에 제가 좀 굉장히 인상 깊은 음악을 하고 있었던 아후나라는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지 않습니까? 직접 샤라웃도 해주고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저한테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뮤직비디오를 시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후드라?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 몽골어 발음이 제가 생각하는 영어 발음과는 약간은 다를 케이스도 많아서 제 발음이 항상 정확한지 아닌지는 항상 긴가민가한 상황에 있어요. 저는 그때 그분의 음악을 굉장히 유니크했고 아티스틱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카니 같은 바이브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디오에서도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이번에 이제 이분의 두 번째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건데 이 비디오를 보면은 이분의 음악 세계가 어떤 느낌으로 가는지 알 수 있겠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나의 후드라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lmanjogijin ana. Uriga ane hip-hop music video-e geureon neukkimun to anijo. Oh. 하고 있는 사람도 본인이고 비닐에 있는 사람도 본인인 거죠. 오. 야, 눈에 얘기하지만 저런 몽골의 초원 있잖아요. 참 그냥 뮤직비디오가 되게 그림같이 변해. 이야, 천혜의 자연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트렌디한 느낌이 아닌 유니크한 바이브를 표현하는 래퍼들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플레이보이 같네. 저도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찍다 보면 그 요즘에 유행하는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들 위주로 많이 듣게 되면 확실히 생각이나 느낌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떤 뭐 트렌디한 음악도 아니고 유니크한 바이브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딱 나타나서 뭔가 새로운 거 가지고 오면 아 맞다, 역시 세상은 넓고 음악은 정말 다양한 게 많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니크하네요. 이분이 지금 제가 현재 두 번째 음악을 듣고 있지만 일단 두 곡 모두 굉장히 유니크한 바이브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고, 사실 가사를 알았으면 좋겠지만 가사를 모르니까. 근데 뮤직비디오의 그 영상미가 너무 아름다웠어. 여러분들은 이제 몽골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늘상 보던 거기 때문에 보면서도 이렇게 아 지겹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외국인의 눈으로 이렇게 이제 몽골이란 나라를 보면 그냥 한 폭의 그림 같다라고 또 얘기할 때도 있어요. 마치 제가 아 한강 보는 거 지겨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이브가 독특해서 좋습니다. 그냥 차갑고 을씨년스러워요. 그냥 제가 몽골이란 나라의 어떤 이렇게 유튜브에서만 보던 어떤 기후, 환경 약간 그런 느낌과 굉장히 바이브가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 괜찮은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